감사합니다. 좋은 즐거운 불금. 네, 감사합니다. 스타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그 최고직급은 아닌데 우리 저번에 한국장님이 홍보부장님 소개하실 때도 최고직급 아닌데 라고 했지만 네, 어쨌든 경험이 있는 것이 도움은 많이 돼요. 제가 사실 그 25년 전에 그 글로벌 A사를 하고선 나중에 이력서 쓸 때 그거 어디서 다단계 했다고 이력서에 커리어를 못 넣잖아요. 그래서 진짜 속상했거든요. 몇 년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근데 애터미 와서 써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니까 또 예전에 했던 분들 왜 다른 건지 설명할 수가 있고 이래서 그래서 사실 모든 경험과 우리가 가졌던 그 역사가 헛된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세일즈 이 과정이 굉장히 참 좋은 과정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안 들으셔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또 현장에서 이렇게 또 호흡하면서 듣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물론 들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현장에서 같이 책을 펴놓고 이렇게 듣는 그런 시스템 시간은 딱 요 시간이거든요. 다른 저희가 회사에서 마련한 시스템은 다 초급자 과정이에요. 사실 초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를 데려와서 그분들이 잘 듣는 거 우리는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나도 또 다시 이제 공부하는 걸로 하는데 시스템적인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성공의 8단계와 그 다음에 에이코아에 대한 것들을 다짐하는 거는 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시간을 계속 반복해서 내가 이 앞에서 강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럴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제 몸에 배고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 홍보부장님이 꿈과 결단에 대해서 사실 그 성공의 8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죠. 그 1, 2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이제 액션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사실 명단 작성은 저절로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어 있으면은 이제 명단 작성부터 하시는 분들 있죠. 꿈 결단 안 하고 이제 일단은 애터미에서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 해갖고 그 명단 작성으로 갔다가 몇 번 초대해봐서 거절받으면 이제 다시 원위치 되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구와 같이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스폰서와 반드시 나의 명단을 갖고 상담하시는데 같이 써보시는 것도 좋고 내가 먼저 내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다 기록해 오셔갖고 그 기록을 가지고 스폰서와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는 것들 그런 걸 꼭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신규분이 생기면 반드시 명단 상담을 꼭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꿈과 결의는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애터미에 일주일에 어떻게 시간을 내시겠다 이러한 것들이 스케줄이 정해지면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명단을 리스트업을 해오셔라 그래서 상담을 좀 하자 이래서 명단 상담을 꼭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액션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고 중요한 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책자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결단을 했다면 이제 사업 준비는 꿈과 목표가 설정되면 사실 이제 딱 결승 그 출발선에 서신 거예요. 모두 마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합니다. 명단 작성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왜 해요, 강복순 사장님? 명단자. 네. 첫 단추는 뭐 꿈과 목표가 첫 단추도 될 수 있고, 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저희 애터미 사업에서의 명단 작성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자본이기 때문에. 와,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애터미 사업에서의 명단은 저희가 그 가게를 차리려면은 돈,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애터미 사업에서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명단이 있어야 되죠. 명단은 네트워크 사업의 원료고 유일한 자본이라고 굵직한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 사실 자본금 없으면은 장사 못 하잖아요. 명단 없으면 사실 애터미 사업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인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보상 플랜이 두 줄로 뎁스로 내려가고 또 우리가 콜드 컨택이나 이러한 소개를 통해서 충분히 또 새로운 명단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맥이 없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명단을 창출해 나가야 되는 거. 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이 장면에서 그리고 그 박항일 회장님이 전해주시는 성공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 많이 말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할 것 같다. 이 사람은 안 할 것 같다. 이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안 할 것 같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싹 지우고 그냥 얼굴 달린 사람, 그렇죠? 칫솔 하나 정도는 쓸 사람. 예, 그러면 거의 그냥 살아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단하지 않는 거, 그게 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다 적어내시면 그 무작위로 적어낸 명단을 가지고 내가 분류, 스폰서와 분류하는 거는 이제 스폰서와 함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함께 내가 같이 함께 사업하고 싶은 지인들의 명단을 작성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터미 사업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안 하죠. 보통은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 사업을 해야 가장 행복할 텐데 내 얘기가 바로 들어갔을 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일러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호일러의 법칙을 써서 모시고 올 분이 있고 내가 가볍게 제품으로 터치할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부엌가 세미나나 이렇게 세미나로 초대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상황이나 성향에 맞춰갖고 그 초대의 종류도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명단을 갖고 스폰서와 상담해야 돼요. 초대의 방법도. 그렇기 때문에 명단에 대한 분류는 무조건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 할 사람이 아니라 아는 모든 사람을 적어라.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메시지에서도 그 박항일 회장님이 할 사람 안 할 사람 구분하지 마라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그 27페이지 이 사실 명단 작성의 표는 길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액션 본인이 워크북 형식으로 직접 적어야 이 단락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명단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기본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초기 사업자의 이제 명단 작성법이 있습니다. 예, 이거죠. 명단은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어떻게 작성을 많이 시키냐면은 일단 본인의 그 지인 인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교 동창, 중고교 동창, 대학 동창,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 교회 사람들, 친인척, 외가 쪽 뭐 이렇게 갖고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별로 뭐 친척 예, 그 다음에 뭐 중고교 동창, 그 다음에 뭐 교회 사람, 그 다음에 뭐 동네 사람, 뭐 이렇게 해갖고선 이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인지 이렇게 적게 되면 뭐 여기 10명, 3명, 7명, 4명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누구를 좌측으로 하고 누구를 왼쪽으로 할 것인가 그것들을 정해야 되니까 이제 명수가 나와야죠.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별로 1번부터 해갖고 쭉 적게 되면 이 중에서 이 10명의 커뮤니티에서 당신이 제일 이 사람이 리더다. 아, 이 사람 하면 정말 잘할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뭔가 뭐 굉장히 부정적이고 항상 소극적인 사람을 깜으로 뽑지는 않잖아요. 내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면 제대로 알아만 들으면 굉장히 괜찮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이 10명 중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라 그래요. 그럼 이제 그분이 한 명 내지 두 명을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커뮤니티별로 다 적어서 일단 그 사람이 그러면은 그 본인이 그 몸담고 있는 그리고 동네나 뭐 이렇게 그 핸드폰에 있는 어떠한 지인의 분류들이 한 다섯 여섯 분류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분류 속에서 아 자신이 가장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하면 잘할 것 같은 사람 동그라미 치시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한 뭐 이제 적게는 다섯 명에서 열 명 정도까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왕이면 그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거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글로벌 A사나 이런 데는요, 그 특히 예전에 20년 전에 다단계를 전달을 할 때는 이 거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괜히 어중간한 사람 해갖고 소문 다 나면 중심되는 사람도 전달 못 되고 소문만 나빠진다 이래서 그걸 철저히 분류해서 했는데 요새는 뭐 다 전달해 봐셔서 아시겠지만 사업은 안 해도 제품은 쓸게 라고 다 굉장히 좀 호의적이에요. 사실 진짜 거절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오늘도 두 번 정도 이제 후원을 나갔는데 그 아침에 간 데는 이제 두 번째 만난 분인데
이제 벌써 막 이제 그 초대하고 이러면 당장 세미나 갈 기세야. 그래갖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이제 회원 가입하고 이러셨는데 요번에도 하면 다음 주 석세스 초대하시니까 시간 한번 맞춰보시겠다 그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주변에 나 이제 애텀 회원 가입했다 했더니 뭐 갖다 줘?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제품 쓰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경로당을 갔거든요. 근데 오늘 경로당에 그 이제 소개를 해주신다는 할머니가 이제 누구누구 소개해서 오늘 처음 뵙는 할머니인데 요새는 진짜 젊어요. 80세 다 되셨는데 한 60대 초반으로 뿐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이분은 90세라고 하는데 그 90세 할머니도 예, 약간 거동은 불편하신데도 사실 거기 하여튼 경로당은 한 80대 이제 90대가 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70대도 없어. 70대도 다 중후반 넘어가신 분들. 그래서 아 진짜 100세 시대가 맞긴 맞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애터미 제품을 본격적으로 써보신 분은 없는데 그 이제 소개받은 그분이 이제 애터미 제품을 딴 곳에서 쓰고 계셔서 그 동생분이 딴 데서 쓰지 말고 내가 소개해준 이 사람한테 써라 해갖고 이제 저희가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도 아 자기가 애터미 제품을 쓴 게 부담이 가격이 부담이 없어서 썼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할머니한테 이제 설화수 쓰지 말고 이거 써라 하면서 막 선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제품이 가격이 대중적이고 누구한테 권해도 불편함이 없게 하는 거는 정말 우리의 매력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 명단의 분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지금 거의 이 명단의 포커스는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초기 사업을 시작해서 새롭게 명단이 있으신 분들한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다 사업이 연차가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명단을 이제 재활용해야겠다. 예, 저희는 개보도가 있잖아요. 예, 물론 신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따끈따끈한 신규 명단이 있지만 저희는 따끈따끈한 신규 명단은 없어도 재활용할 사람들이 좀 있어요. 개보도를 보면. 그리고 저도 이제 활동 나갈 때가 없거나 어쩔 때는 좀 처지고 이러면은 개보도부터 훑어보거든요. 개보도를 훑어보고 그래서 저희가 백만갑 리스트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갈 데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초기 사업자들은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자신의 이제 커뮤니티별로 사람들을 분류해 놓고 아 정말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은 사람들부터 하셔도 돼요. 예, 그런 분부터 스폰서와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거든요. 오히려 스폰서를 데리고 가면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가볍게 제품으로 해야 될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선 아 이 사람은 정확하게 사업적으로 다가가서 보상 플랜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물건이라 쓰게끔 그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뽑아놓고 스폰서와 어떻게 초대하고 어떤 멘트를 써서 그 센터나 부엌가로 모시고 올 건지 그 얘기를 꼭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한테 맞춰진 지금 이제 명단 작성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분류도 상당히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시행착오를 가장 괜찮은 사람부터 해갖고선 명단을 그르치시면 안 되잖아요. 초보자는 확실히 멘트나 이러한 것들도 그 어떤 이렇게 서로가 대화가 핑퐁이 돼야 되는데 그냥 돌격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C그룹부터 C그룹이라는 거는 특별히 나와 인간관계는 없는데 가끔가다 만나면 그래도 친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를 그 뭐 미장원에 잘 가는 원장님이라든가 보험 FC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아주 친밀하지는 않아도 서로 관계성은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애터미 나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이왕이면 회원 가입해서 나한테 사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던질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셔야죠. 그래서 C그룹은 사업자가 A와 B는 좀 이제 친밀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제 A그룹, B그룹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A그룹의 사람들이 해야 그렇죠. 나보다 나은 명단이 해야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좋은 명단들은 철저한 상담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단을 재활용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실 지금 이렇게 하는 요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 많이 제가 하고 있는
명단 재활용, 그 다음에 새로운 추가 명단,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창출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보도를 항상 그리시고 좀 다니시나요? 어때요? 계보도. 네. 저는 이제 저희 파트너 사장님한테도 계보 상담할 때 계보도를 반드시 가져오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계보도를 그냥 컴퓨터로 뽑지 마세요. 네, 그려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그리면서 아, 이 사람이 어쩔 때는 진짜 계보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전혀 뭐 생각도 못한 사람인데 우측에 사람을 신규로 막 새롭게 막 두세 명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빨리 전화해봐야 되는데 제가 계보도 안 봤으면 그 위에 스폰서고 뭐고 왜 그러면 제품 하나 쓰지 않는 사람이니까 뭐 우리가 제품을 쓰고 PB가 들어와야지 좀 이렇게 그 사람 들여다보잖아요. 내 사업 연차가 돼서 이렇게 쭈룩쭈룩 내려가면 그 중간에 걸린 사람들은 안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명단 재활용을 할 때는 이제 그 키멤버를 중심으로 계보도를 다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그 명단에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계보도 들어가게 되면 최종으로 구입한 날짜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보도에. 그럼 이 사람이 구입한 날짜, 그 다음에 사람이 달렸네? 뭔 일이야? 이 사람은 제품도 구매하는데 왜 가입을 시켰대? 이렇게 하면서 누가 가입시켰냐? 이렇게 하면서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연차가 좀 됐는데 뭔가 신규가 초대가 안 되고 명단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앉혀놓고 이제 계보도를 같이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 계보도 속엔 스폰서 명단 4명단 또 저 위에 업라인 명단들이 종종 들어가서 계보도 명단이 쫙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살펴보면서 이게 누가 가입시켰냐 누가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분은 당신이 전화해보고 이 사람 내가 해보겠다 오늘. 그럼 이제 사실 그 상담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상담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도 걸어보고 약속 장소도 잡고 제품 주문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이 계보도가 저희의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는 항상 이 계보도를 통해서 뭔가 창출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꼭 해야 되고 제가 요새 이제 그 보상 플랜을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두 줄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다른 거와 달리 이 두 줄에서 내려가는 이 무한 단계 때문에 할머니도 성공하고 신용불량자도 성공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팀워크로 나보다 나은 명단이 나오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가 20몇 년 전에 했던 글로벌 A사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게 이제 웨스가 이 넓이로 계속 넓어질수록 이걸 독립한다 그러거든요. 천만 매출이 되면은 이제 독립이에요. 독립돼서 이제 4%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독립시킬수록 에머럴드, 제가 에머럴드까지 했는데 여섯 레그 독립시키면 이제 다이아몬드. 12레그 하면 더블, 뭐 16레그 하면 트리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인맥이 좋아야 돼요. 인맥이 좋아, 왜냐면 내 옆으로 계속 달잖아요. 밑으로 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글로벌 A사 하면서 스폰서가 제 하이로 사람 달아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PB를 넣어준 적도 없고. 그거는 보상 플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애터미 같은 경우는 나를 중심으로,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달지 않은 명단들 다 들어오잖아요. 그쵸? 내가 달지 않은 명단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PB도 들어옵니다. 왜냐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스폰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PB를 이 하이로 계속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이 계보도를 다는 명단을 어떻게 다느냐가 사람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심플하게 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 상담을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다실 생각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 친한 친구 들어가고 이제 애인 들어가고 남자친구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 사람들 여기 붙여갖고 이제 초보자가 생각하기 쉬운 그런 거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원리를 설명해주면 우리는 요 사람들이 0PB만 쓸 수 있고 제품 안 쓰고 또 만PB 쓰고 뭐 3만PB 쓰고 이 모든 사람들한테 적립을 시키려면 나는 내가 15일에 쓸 수 있는 포인트는 일정하잖아요. 그쵸? 많지가 않잖아요. 불을 뗄 수 있는 원료죠. 매출이. 그 매출이 30만 포인트를 여기만 넣어도 10명, 20명을 깨울 수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달아놓으면
두 명뿐이 못 깨우고 한 명뿐이 못 깨운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명단에 있으면 되도록이면 심플하게 내려가야 되는 거 그거 얘기하고, 그리고 이 명단 속에서 할머니도 돈을 벌고 신용불자도 돈을 버는 거는 새로운 명단들이 나와서 그래요. 우리가 뭐 여섯 단계만 지나면 대통령도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섯 단계가 지나서 대통령이 나오게 하려면, 우리로 얘기하면 리더감, 스타가 나오게 하려면 신용불량자는 신용불량자가 주위에 있고 할머니들은 할머니만 주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나은 명단, 더 나은 명단, 더 나은 명단으로 가려면 이게 확장이 되려 그러면, 확장이 되려 그러니까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사업할 때 제가 이제 그 판매를 잘 이렇게 막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애터미해서 그래도 성장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아 나도 국장까지 가면서 한 열댓 명만 소비자 관리하면서 이까지 왔다 이걸 자랑삼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파는 게 아니라는 거 강조하려고. 근데 이제 백만갑 운동이랑 회장님이 이제 진주 조개잡기 계속 아니면 버리고 막 이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이 명단이 확보가 돼서 확장이 돼서 그 진주가 나오려면, 생각해 보세요. 10개의 과일, 이렇게 과일 바구니에서 10개를 뽑아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과일을 찾는 거랑 100개의 과일 바구니에서 제일 좋은 거 찾는 거랑 완전히 다르겠죠, 품종이.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은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만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명단 갖고는 다 고만고만해요.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나오려면, 여기 할머니였다가 50대 나오고 50대가 30대 나와서 또 여기 소비 여력 없는 사람이었다가, 그렇죠. 말대로 이제 경기도 변두리 저 지방에서 시작해서 강남까지 가려면 명단이 속에 나오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은 명단, 더 나은 명단, 그리고 이 명단 작성이 재활용이 되려면 소개를 받아야 돼요. 소개를 받아서 나의 명단 풀은 일로 끝났지만 이 계보도 속의 사람에서 이 사람이 맞다, 이 사람 제품 쓰고 있었는데 그냥 전화해봐서 이 사람처럼 수당 한번 또 들어가게 하면서 미팅 약속 잡고 소개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제가 그 요새 그 명단을 재활용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험 소개 영업에 대한 이 그 영상을 좀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뭐 몇 억 연봉 보험자, 보험은 다 소개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갖고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했던 영업인 중에서 했던 말 중에서 본인은 이제 보험을 하게 되면은 그 계약을 하는 것보다 그날 클로징을 하는 거서 계약을 완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소개를 받는 거래요. 그래서 소개도 그냥 무작정적으로 아예 소개 한 명 시켜주세요 이렇게 안 한대요. 아 오늘 저한테 그 도움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도움을 그 오히려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도움을 받은 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아 오늘 제가 뭐 컨설팅 받고 도움 됐죠 이렇게 하시면, 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재정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컨설팅 받으실 만한 주변 분을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소개도 본인은 그 소개를 받고 연락을 달라 이렇게 안 한대요. 그렇게 했더니 연락이 안 온대요. 또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다시 카톡 넣고 이런 게 되게 또 어렵대요. 되게 또 번거로운 일 되고 또 그렇게 돼서 그 자리에서 같이 생각나시는 분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이 리스트를 해서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아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너 한번 받아봐라. 아,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전화까지 마무리하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이 이제 소개 영업으로 명단을 무한 확장하는 방법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가 뭐 전화, 우리는 사실 보험 영업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게 뭐냐면 제한적이에요. 그 정도 보험을 들 수 있거나 아니면 그 타겟층이나 뭐 사실은 그 어린이 보험 들래도 애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치매 보험 들려도 그 나이 때 돼야 되고 이러니까 타겟층이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에는 칫솔은 누구나 쓸 수 있고 사실 애터미 제품은 전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소개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아 이거 칫솔 쓸 사람 아니면 앱솔루트 쓸 사람 이렇게 좀 알려달라라고 하는 말 잘 안 하거든요. 사실 그냥
본인 쓰게 하지. 예, 뭐 소개소개를 바꿔다서 명단을 확장할 생각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렵다는 보험도 소개소개로 해갖고 연봉 매덕을 가는데, 그 애터미 사업에선 사실 소비자를 확장해서 내가 10명뿐이 안 된다면 20명, 100명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소개뿐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더 나은 명단, 더 나은 명단이 나오려면, 그리고 그렇게 부탁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고객님처럼 예의가 좀 있으시고 인성이 좋으신 분, 이왕이면 그런 분을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소개받았다고 굉장히 또 무례하게 하면 이제 수준 이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알아서 자기한테 친밀하고 좀 검증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 몇 명 딱 해준대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자신한테 굉장히 영업에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은 다 누굴 도와줄라 그런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자기는 딱 이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딱 그날 이제 클로징이 끝나면 저는 이렇게 소개를 많이 받아서 도움돼서 제가 보험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만족하셨다. 그래서 아마 소개시켜 주시면 그분이 꼭 보험을 안 들어도 제가 거기에 대한 그 부담은 전혀 드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만족하실 거다. 아마 컨설팅 받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연락을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명단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 우리는 계보도상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계보도상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소개받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 이제 계보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예전에 이렇게 해서 수당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적어도 수당 받을 정도의 경험을 있던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연락을 한 번씩 다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계보도송에, 그 다음에 요번에도 보니까 엊그제 다 이제 주황불 들어와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살린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제가 딱 가입시켜갖고, 그 물건을 잘 쓰고 있거나, 평상시 소비자가 돼서 교류를 하고 있던 사람들 외에 뭐 그 날짜가 돼갖고 한번 쫙 봐갖고서 쫙 살리고 이 작업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새 그 마이오피스에 보면 전체 그 회원수들이 자꾸 뜨잖아요. 근데 아니 분명히 맨날 보면 회원가입이 꽤 되고 있는데 매달 회원수가 크게 늘지가 않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매달 너무 많이 주어져. 너무 많이 없어지니까 그 정도 가입해도, 그래서 아 요새가 어떤, 요새 사실 한국에서는 회원가입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아 이 사람들 관리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주황불 들어올 때는 주황불 들어온 사람들을 기점으로 우리가 전화 걸 명분도 있잖아요. 전화 걸어서 야 1년에 한 마트도 안 사서 불 들어왔다 그러면 그 본인이 사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거의 조그만 거 하나라도 사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계보도상의 변화가 있었고, 예, 본인이 또 수당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좋은 장점들을 설명하면 그냥 무조건 살립니다. 예, 안 그러면 저한테 이제 돈을 보내주거나 하나 사달라 그러고,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이트가 이 계보도상의 이 사람들을 이제 구명단이죠. 이미 기록되어 있는 명단을 어떻게든 제품을 쓰게끔 만드는 작업들을 하면 사실 나가서 콜드 영업으로 사람들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속도가. 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걸림돌이 돼서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을 그냥 신규로 생각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내가 가입하지 않는 그 스폰서 명단도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고 스폰서님한테 한번 같이 가달라고 얘기해주고 약속 잡아달라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명단을 나의 스폰서나 다른 업라인의 명단도 한번 가서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그다음부터 내가 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스폰서 입장에서도 내 지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단 새로운 제3자가 관리하는 거에 좀 더 예를 갖추고 대하게 되죠. 그래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계보도를 보시고 그 명단을 가지고 상담을 해서 명단을 재활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제가 이제
일단 우리가 오늘 명단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계보도 한번 살펴보고 계보도 명단에서 이제 누가 회원 가입을 하고 누구의 명단인지 그다음에 제품 쓰는 사람, 없어질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이제 기록들을 해서 분류 작업을 좀 하시고 전화 작업 하시는 것들 이제 진행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그 소개, 예, 소개받는 것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사실 소비자, 저도 소비자 수첩이 있거든요. 그 소비자 수첩을 통해서 이제 그 나랑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소개를 받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 이제 병행해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이제 또 명단을 추가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입이 안 되고 안 됐는데 이제 제품은 쓰는 사람들. 예. 그 제품을 쓰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회원가입이나 이러한 것들이 사실 처음에 이제 회원가입에 대한 거부감 가지고 있어도 제 경험상으로는 몇 번 가면 거의 다 가입해요. 예. 그래서 내가 뭐 이거에 대해서 가입 안 하는 이유가 아주 정확하게 있는 몇몇 이상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음이 처음에는 그냥 내가 굳이 몇 개 안 쓸 건데 가입해갖고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은 몇 번의 관계 속에서 거의 다 가입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그 회사에서 나오는 프로모션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도 요새는 도움이 많이 되세요. 예. 그 왜 팔 게 하나도 없고 그랬는데 제품 공부를 하게 되면 나가서 물건이 팔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분한테 새로운 정보로 그 제품을 사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내가 가진 정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거랑 맞닥뜨려지면 그 사람이 제품을 구매합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그렇죠? 정보가 가진 게 없으면은 그 사람의 니즈와 예, 원하는 거랑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제품 구입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험은 그 제품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단점으로 알고 있는, 왜냐면 제품 공부를 안 하면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면 그 단점으로 알고 있는 걸 장점으로 금방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건 굉장한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저희 그 마우스워시에 누가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고객이 소비자가 애터미가 그래도 좀 그 웰빙으로 나오잖아요. 뭐든지 그 인위적인 거 안 하고 그래서 애터미 마우스워시 얘기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가그린보다 청량감이 덜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런 거 종류를 잘 안 써봐서 제가 뭐 가그린을 써본 적도 없고 이래서 이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그럴 때는 뭐 인터넷에 얼마나 요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다 찾아본 거죠. 찾아봤더니 거의 다 대부분의 이제까지 나왔던 그 가그린 종류가 거의 그 알코올이 들어가요. 그럼 알코올이 들어가면 순간 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안의 청량감은 더 느끼는데 그게 단점이 있어요.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입마름이 빨리 돼요. 오히려 그 구취나 이런 거에 또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알코올을 비알코올로 하면서 그거를 식물성으로 해갖고 그거를 대체를 하는 건데 애터미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주면 어떤 분한테는 그게 엄청 장점인 거예요. 그렇죠. 인위적인 화학적인 알코올 넣지 않고 식물성 레몬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청량감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아 그래 그럼 그냥 가그린 써. 왜 제품 뭐 PP 얼마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서 정확하게 보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그게 호감으로 오히려 더 그런 거였어 하고 호감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 사실 우리 리셋방 같은 경우도 이제 날이 좀 더우면 이렇게 약간 뭉개지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제품 잘못 만들었다 해서 하는데 그 보톡스 그 성분 잔탁 리프트라 그러나요? 거기 들어간 그 보톡스 성분을 내는 그 성분이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그거가 사실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보톡스처럼 이렇게 해지는 그 좋은 유효 성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 이유가 되죠. 뭐 리셋밤을 하면 너무 광택이 나서 번들거려서 아 뭐 가입 건 안 그런데 애터미 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네.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가입 거랑 저희 거랑은 다 둘 다 임상을 거친 거예요. 근데 임상 효과가 말도 못하게 차이 나죠.
예, 가위건은 뭐 십몇 프로 정도뿐이 주름이나 이런 거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애터미건은 예, 월등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 임상 뭐 오천재미 뭐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보여줘도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광택이 나는 부분은 저희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 그 다음 주에 나오는 하이드라 밤을 다섯 개 선주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이게 다 추가로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갖고 이제 제품에 대한 것들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제 이게 리셋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면 이 리셋밤과 하이드라밤의 차이는 이렇게 보면 금색이랑 청색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겨울용이다. 네, 겨울용은 사실 겨울에 얼굴 푸석하고 건조하면 엄청 빈티 나요. 네,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광택이 나와야지 부티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광택감을 긍정으로 많이 설명을 했어요. 네, 얼굴이 좀 번지르르해야 남자분들도 얼굴이 쩍쩍 갈라지고 있으면 주름이 있고 돈 없어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광택이 좀 그래서 우리 거는 네, 이거를 왜 번들거린다 그래갖고 싫어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뵀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겨울에는 왔다다. 이게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인상 효과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건 겨울에 바르는 주름 전용 예, 주름 지우개.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에도 주름 개선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포커스를 수분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전용으로 해서 이거는 여름 전용. 예, 그 본사에서는 수분 괄사라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이거 약간 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향을 맡게 했더니 이 향이 되게 청량하니까는 아, 냄새가 참 좋다 이러시면서 이제 그 할머니들이 다 사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가벼운 제품들을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게 좋고 우리가 단어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그거를 해야 되죠. 이게 그 여러 명 있을 때는 한 사람이 사고 이게 가격이 저희가 참 애터미 제품이 이렇게 그렇게 사람 있는데 뭐 경로당이나 이렇게 모여 있는데 모임 가면 잘 팔리는 이유가 하나 주세요 근데 얼마인데요 이랬는데 뭐 만 몇천 원 뭐 이러면은 아, 다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제품을 내가 명단이 제품은 아직 그 주변에 가입은 되지 않고 제품은 한두 개 써보고 이런 사람들 사실 우리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신규로 초대하려면 새롭게 나오는 이 제품들의 그 어떠한 것들을 보고 내가 좀 공부를 해봐서 아 얘한테 전화 걸어봐야겠다. 아 얘한테 주변에서 얘는 그래도 그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애니까 소개는 좀 받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냥 명단이 생각이 안 나면 아, 이 제품이나 이러한 것들을 조금 연구를 해봐서 이 제품을 누가 쓸까. 요새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슬림바디 챌린지. 예, 그러면 다이어트 프로그램. 예, 오늘 만난 분도 이제 별로 뚱뚱해 보이지 않는데 이제 항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에 항상 함께 해야 돼요. 뭐 해모임 뭐 다섯 장 하면 그거 갖고만도 사실 프로모션 해모임 먹는 사람들한테는 이 다섯 장 모으면 뭐뭐뭐 된다 이래갖고 막 이렇게 그 모을 수 있게끔 아 내가 이제 모으는 대로 내가 두 장 갖다 줄 테니까 세 박스 사봐라 막 이렇게라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이벤트에 나는 그걸 최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모든 이벤트와 마케팅을 지금 회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활용을 해서 하는 건 모두 나의 몫이거든요. 슬림바디 챌린지다. 그러면은 44만 5천 원에 25만 포인트가 딱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우린 걸어다니는 다이어트 전문가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한 번 정도는 내가 해갖고 터득이 돼야 돼요. 체화가 돼야지 이걸 남한테 내가 뺄 거 없다 그래도 내가 적어도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어갖고 사람들한테 이 프로모션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막말로 그 사실은 슬림바디 챌린지 한 10명만 잡아오면 이제 그날 판매사예요. 그 회차에. 예, 그거 계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어떤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들을 해서 누군가를 생각해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되면 이제 새로운 명단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애터미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 제품에는 관심이 있을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 시장은 엄청 큰 시장이에요. 그리고 저희만큼 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처음엔 사실 슬림바디 챌린지의 그 회사의 그 어떤 컨텐츠가 약해서 저희가 분당탑에서 자체적으로 막 이거 그 몇 장씩 만들어갖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관련된 의사들 뭐 칼리지 딱 들어가시면은 예, 그 의사 선생님들이 영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쫙 나오고 그다음에 워크북 딱 나와서 식단표 다 있어서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리고 인바디 앱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저는 인바디 앱을 그 요기 끝나도 인바디 앱이 그 3만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한달 하시려면. 그러니까 그 3만 사실 3만 원짜리 그냥 공짜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3만 원 주고 제가 해봤거든요. 예, 근데 애터미 거랑 사실 애터미 제공하는 거랑 아주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도 이제 식단 잘 올리면 이제 점수 같은 걸 줘갖고 거기에 있는 뭐 닭가슴살 같은 거사 먹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마케팅을 보면서 나도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같이 똑같이 회사가 하고 있어도 아, 요번 회차에 요렇게 요렇게 해갖고 점수 회사에서 뭐 70점 이상 되면은 뭐 이벤트 주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회사에서 주는 선물이 좀 약하다. 이 사람 이제 좀 땡겨서 제대로 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면 내가 이벤트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해서 일주일 해서 잘요 식단 초기가 중요하니까 그거 해보자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어떤 이벤트적인 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하면 추가 명단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신제품이 아 이게 굉장히 가볍고 사람들한테 누구나 프로모션에서 한두 개는 살수 있겠다 이러면은 이 그날 이제 SNS로 예, 이 신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다 돌리는 거죠. 예, 다 뿌려 보시면은 그 이제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 아자몰 라이브 방송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딱 생각나서 아, 이 사람 이거 살것 같은데 한 사람 딱몇명 잡아갖고 한 다섯 명 보내잖아요. 그럼 한 명, 두 명이 꼭 사요. 엄청 타겟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라이브 방송할 때는 최저가로 파는 데다가 제가 제 명단 속에서 아, 이거 필요할 만한 사람들을 딱딱 집어갖고 다섯 개를 보냈으니까 거의 뭐20% 확률이에요. 근데 그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저번에 뭐 돼지고기 뭐 이렇게 뭐 샤인머스켓 이런 거팔 때도 요번에도 망고 16,000 PB 줬잖아요. 예. 그 우리 딸한테 뿐이 못 팔았는데 어쨌든 시간이 있었으면 진짜 많이 팔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아자몰의 장점과 그 애터미의 그런 걸 설명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을 추가로 할 수가 있어요. 예, 아자몰에서 요새는 꼭그 아자몰에서 계란 팔고 그거 쌀 팔고 이런 거꼭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애터미 새롭게 아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프로모션 그다음에 우리는 포인트가 좀 높은 게 좋잖아요. 그럼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다 계산해 봤는데 요새 제일 포인트 요새 거의 다 50%에서 55% 줘요. 그 요새 홍삼단 8만 원짜리 사면은 5만 포인트예요. 그럼 이것도 60%예요. 그렇죠? 엄청 높은 거예요. 그리고 해모임도 지금 8만 8천 원이면 5만 포인트니까 이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게다가 해모임 이제 지금 카드 모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이용해 갖고 그거 하게 되면은 뭐 하루 왕처럼 살수 있는 거뭐 하잖아요. 예, 당첨 확률이 좀 희박하지. 그래도 우리가 항상 희망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나는 프로모션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사실. 예, 그걸 굉장히 잘하면 제가 이제 유튜버들 저희 있는 그 퓨처 셀프 요새 우리 홍본부장님도 많이 얘기하시고 저도 읽고 있는데 그 책이 상상 플러스라는 이제 그 유튜버들 그 사이트에서 기획해서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단락 한 단락을 잘 설명해서 제가 잘 봐요. 그럼 거기에 이제 그 책을 낸그 기획한 사람이죠. 그 미국 작가 거를 캡처해서 그 기획한 그 신영준 박사가 그한 단락 한 단락 하는데 이 책은 정말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책이다. 난이 책을 통해서 인생을 수십 번 얘기해요. 기가 아프도록. 아, 와, 뭐야, 저책 자랑이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진짜 뭔가 하나를 이렇게 그 탄생했을 때그 진정성도 있겠지만, 진짜 프로모션 잘한다. 왜냐면은 그게 어떤 예를 들면서 너무 이 책으로 인해서 감동적이고 어떻게 생활이 변했고 이러한 사례들 엄청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정말 이책 때문에 막 인생이 바뀌고 막 이런 것처럼 막 얘기하니까 안 사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네, 맞아요. 안 사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저는 사실, 저도 막 이렇게 제가 소비자 찾아갈 시간 없고, 저도 맨날 못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가기만 하면 전다 팔아요. 아, 내가 이 제품을 요번에 프로모션 해야겠다. 근데 내가 잘 파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터미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애터미에 대한 제품에 대한 얘기 정확하게 가지고,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가격이 이 사람들의 상식선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사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만 만나면 이 공짜가 없는 이거가 정말 이 사업이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뭐 전문가로 무장하고 가도 보험이나 차 세일즈는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이렇게 조금만 해서 이거 15,800원짜리 하니까 할머니들 다 거기 할머니도 나도 좀 해갖고 다섯 개 80세 90세 할머니가 사실 이거 발라서 몸 변화가 크게 있겠냐만 엄청 좋은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든지 어떤 제품이 하나 딱 뜨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누구한테 쓰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번 팔아보자 이게 아니라 누가 이거 써갖고 좋다고 할까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그 연구해갖고 그 사람 딱 잡는 거예요. 지금 스킨 부스터 오늘 스킨 부스터도 하나 주문 받았는데 스킨 부스터가 제가 보니까 지금 제일 높아 14만 8천 원에 얼마예요? 60몇%죠? 63% 아니에요? 계산해봤더니 스킨 부스터는 계속 품절났던 그거예요. 예, 지금도 이틀 전에 나왔잖아요. 이틀 전에 나와갖고서 이제 얼른 살려고 오늘 들어가봤더니 또 품절이야. 예, 그런데 이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기계고 요새 트렌드를 보면은 다 가정용 이 기계로 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또 찾아보시면 우리 스킨 부스터랑 딱 비교를 한 거가 나와요. 이보영이 우리도 이지템? 우리 뭐예요? 우리 제조사야? 우리 제조사랑 그 이보영 선전하는 제조사랑 똑같아. 근데 이보영 거 39만 8천 원. 우리 14만 8천 그것만 보여주면 다 사겠더라고요. 스펙이랑 내용이 다 똑같아. 에? 그럼 요새 막 뭐 얼굴에 쓰는 거 이런 거 해서 다 몇백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200만 원, 300만 원 주고도 이거 산대니까. 이 듀얼 마스크 이래갖고. 에, 그러면 애터미 거에 이 정말 3분지 1 가격으로 같은 제조사, 같은 스펙 걸 살 수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많이 줄 때. 그럼 나는 이때는 이거 정신없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애터미에 관심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거는 생필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회사가 지금 이걸 프로모션한다 이걸 이벤트한다 그럼 이거를 최대로 이걸로 해서 소비를 확장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가볼 우리가 제품 사람 명단을 추가해야 되고 명단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는 불도 꺼진 불 다시 보는 거 이 작업하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 속에서 이 추가 명단은 제품이 항상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벤트나 이러한 것들을 잘 보셔서 누구를 끌어당겨서 새롭게 소개받을 것인가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진짜 회사가 하고 있는 각각의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금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ABI 했어요. 그렇죠. ABI는 그냥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간단하게 건강과 미용에 대한 것들을 전문가들이 가르쳐 주면서 이제 이렇게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거든요. 그리고 ABI랑 이러한 것들이 끝나면 이제 그 고세일즈 마스터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고세일즈 마스터는 사실은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이 성공의 8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중간 과정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모집한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이름이? 3MP. 예, 3MP 회사 그 오늘 떴던데 공지사항에 떴던데요. 예, 이게 3먼스 플랜이라 그래갖고 먼스가 달이잖아요. 세 달 플랜이에요. 세 달 플랜. 갖고 뭐에 집중해서 있냐면 그 제품을 이제 소비자가 애용하는 것부터 우리가 사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30가지 정도를 애용 품목을 쫙 정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쇼핑몰에 60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 62가지를 정해서 쇼핑몰 목록에 밑에 딱 하단에 놔둘 거래요. 그래서 이 3MP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제품을 쓰면서 그 제품 쓴 소감, 소비자들은 그런 거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제품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써 보시면서 이제 워크북이 또 이제 출간이 5월 말에 팔 거거든요. 이 고세일즈 워크북처럼. 예, 그러면 그거 갖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 한 명 갖고도 제가 이거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뭐 이벤트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이렇게 제품 써본 사람들 중에서 또 요런 거 이제 선물 주고 한다. 내가 그 잘 요거 온라인으로 보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일주일에 한번 내가 올 테니까 요거 같이 워크북 해보자. 이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실 이벤트나 각종 프로모션을 내가 따라가기가 지금 너무 많아서 버거워요. 근데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나는 이게 완전히 사업가, 우리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산성 있게 만들고 누구를 더 명단을 추가해서 확장할 것인가가 이 모든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3MP도 아 이제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초보자로 들어왔는데 좀 하다가 뭐 또 부업한다고 그래서 또 흐지부지 되고 이런 분들한테 야 다시 시작해보자. 제품 쓰는 것부터 그 다음에 또 사업은 아닌데 제품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한테 그 3MP 프로모션 해갖고 추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AB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규 추가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보고 적극 활용을 하면은 이 명단에 대한 것들 고갈을 막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100만 갑 하는 이런 작업들도 꾸준하게 지속되면은 정말 좋지만 그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서 일단은 추가하고 예, 다시 소개받고 이러한 작업들 꼭 해야 되고 또한 제품을 해서 제품은 쓰는데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 안 되신 분은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을 정확하게 알고 사람들한테 하게 되면 한 사람을 만족시키면요 그 뒤에 사람들은 얼마든지 소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은 이렇게 명단 작성에 대해서 명단 재활용법 명단 재활용 추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100만갑을 지금 이제 회사에서 막 하다가 이제 뭐 그 계속 이슈화 안 시킨다래도 본인은 계속 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 문 아이 김 민부전 민부전 국장님께서 매일 콜드 컨택 계속 하고 계시죠. 100만가? 예, 예. 그래서 100만 제가 이제 버스 안에서 들었어요. 매일 콜드 컨택을 하시면서 그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민부전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몇 번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음을 다 열고 제품도 샀고 그래서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 이런 생각하셨다 이러는데 어떻게 요새 그 백만가 그 우리 하고 콜드 컨택 하고 계신지 얘기 잠깐. 제가 갑자기 시켜갖고 놀라셨을 거예요. 네, 저는 뭐 항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시켜요. 네, 저희는 항상 필드에서 진정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도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민무전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여기 앞에 앉은 우리 이진희 사장님하고 같이 우리 저기 이지은 사장님이랑 같이 이제 이거를 한 지 한 달쯤 넘었죠? 두 달 됐나? 두 달은 아직 안 됐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어쨌든 혼자 가는 것보다 둘, 셋이 가는 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예, 좀 용기도 더 나고, 예, 그렇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보험을 해가지고 개척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두려움 이런 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파트너들은 좀 처음이라 이제 두려워하고, 그래서 또 함께 같이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거부는 하지만, 애터미에 대해서는요, 모르지 않아요. 애터미 예전에 써봤어요. 거의가 그래요. 근데 쓰다가 꾸준히 안 오니까 못 쓰고 있는 분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항상 가던 곳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정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제품을 이제 우리한테 이제 구매를 해서 쓰겠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이진희 사장님 그 운동하는데 그 코치님이 허벌인가 그거를 아마 하셨었나 봐 해갖고 많이 좀 손해를 보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접었는데 그리고 그분이 운동을 하다 보니 거기 오는 회원님들한테 비타 에너지를 잘 파세요. 그 허벌에서는 좀 비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원들도 그 허벌 할 때는 조금 거부감을 가졌는데 이거는 그게 뭐야 나도 줘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백만갑은
정말 우리가 이 애터미 하고 있는 한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애터미에서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면서 애터미 예, 오, 그래요? 애터미 나도 써봤는데요. 거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드셔보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요. 요거 필요하신데 비타오백 같은 거 하나 주면서 필요하신 파워비타.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2시, 3시 정도 되면 한가하잖아요, 식당들은. 그리고 이제 지금 피곤하실 때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이거 드시면 정말 피로가 싹 가시고 정말 에너지가 팍팍 올라온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드리는 거를 이렇게 드리면은 그 받는 거에 굉장히 고마워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정말 내가 어쨌든 알려야 되니까요, 제품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다르게 줘요. 좀 막 피곤해 보이는 사람한테 비타 에너지 주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그런 거 주로 그런 거 주면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아직은 하려고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씩 이제 회원가입에 대해서 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 달 동안 매일 거의 두세 시 정도에 같은 지역 이렇게 계속 도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콜드 컨택을 할 때는 항상 일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뭐 화요일이면 화요일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립이 돼서 인지가 될 때까지 그렇게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오늘은 명단 작성에서 기존의 명단 작성 분류법이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아시니까 저희는 항상 명단을 추가해야 되고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속도를 내는 거는 무조건 나한테 좋은 명단이 들어와야 내 사업이 속도가 단다 이런 거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제 거꾸로라도 그렇죠? 계보도상의 사람들 다시 살펴보고 소개받을 사람들 그거 얘기 소개해 달라고 얘기 멘트하고 그다음에 가입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면 제품을 통해서 이 제품을 써서 좋을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이벤트나 프로모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사람들을 더 추가로 상상해서 끌어올릴 그런 생각들 하시게 되면 정말 저는 요새 애터민 사업이 지금 물을 만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해외에 나가도 잘 되고 국내에 들어와도 잘 되고 움직이기만 하면은 뭐가 이렇게 탁탁 이게 사실은 제가 사업 시작할 한 7년 전만 해도 환경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안 되는 거지 무조건 움직이면 지금은 열매를 맺는 시기구나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명단을 추가해서 좋은 명단, 좋은 사람 몰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올해 안에 꼭 원하시는 목표와 직급 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